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13개 선교팀이 각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주일 맞이하는데 우리 선교팀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부자가 등장하고 이 부자가 책임을 느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보통 청지기 비유에서는 종인 청지기와 주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비유에는 부자와 부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등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설정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청지기 곧 오늘의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임무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다만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인이 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 투철하게 되면 모든 주의 제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바르게 이 땅에서의 순례의 삶을 마칠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였습니다. 30대 후반 LA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좀 특별하신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저희 교우가 되셨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분은 체격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의 분으로서는 보기 드문 체격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보기 드문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 또래 분들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머리를 뒤로 묶어서 꽁지머리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주 뭐 보기만 해도 보통 사람과는 외모가 다른 구별되는 외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그 기업 사업체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가봤습니다. LA에 가면 윌셔라는 큰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절비한 대형 건물들이 쭉 서 있고요. 거기는 온갖 세계적인 사업이 성행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한 큰 건물 위층을 다 빌려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가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생님의 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도 선생님의 재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상당한 도전과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LA 바닥에서는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뭐 사업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세셔가지고 그 바닥을 완전히 이게 그 평정하신 분이었나 봐요. 이제 한때 이 감옥에도 갔다 오셨어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가지고 그 정도로 이분의 과거가 찬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자신의 부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그 말씀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나 봐요. 영혼이 조금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든지 목사님 괴롭히면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은 그 이후에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가진 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를 좀 소유하면 그 부유를 계속 어떻게 내가 이걸 벌었고 어떻게 내가 이걸 지금 유지하고 있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비유를 보통 학자들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그렇게 붙이지 않고 영혼의 청지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쓸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가지고 내 영혼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모습들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청지기가 어떤 것인가,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본문의 핵심 인물인 부자는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았는데 어느 해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소출이 얼마나 많았든지 기존의 창고에는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창고는 시간에 맞춰 잘 지어졌고 튼튼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초대형의 규모를 가진 창고가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세 그 안에 곡식들이 가득 차서 그 창고 안은 곡식으로 빼꼼히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뜻 보아도 오랜 동안 윤택하게 살 만한 재산이 모인 것입니다. 그 재산이 자기 눈앞에 쫙 펼쳐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신가요? 많은 재산이 내 앞에 쫙 있습니다. 큰 땅이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에 공을 셀 수 없는 단위가, 아니면 누구나 와서 입이 딱 벌어지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직접 경험이 없는 분은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경험이 없지만, 굉장히 마음이 자기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됐다 이거면,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뭘 특별히 힘쓰고 노력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그 내면은 자신만만해질 것 같습니다. 뭐든지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의 마음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점을 좀 예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해져서 다소간 쉬고 몸을 위하여 좋은 것 잘 먹고 적절한 휴식을 즐기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당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적절한 안식과 필요하면 그 안식을 좀 더 평안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피곤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점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시 이 세 단어의 관용적 용법은 내가 스스로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태만과 방만과 교만한 라이프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루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다 보면 어떤 착각이 생기냐면 내 영혼도 내 것이라는 착각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0절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영혼의 주인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부자의 영혼의 주인 되신 것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 맞으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내 것에, 내가 하는 일에, 내 일에 너무 얽매여 살다가 보니까 내 영혼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부자의 귀에 들려주셨던, 마음에 때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최선의 방법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청지기지요. 영혼의 청지기의 첫째는 내 영혼이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비유를 보면 여태까지 제가 충현 강단에서 쭉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비유를 볼 때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는 그 비유의 시작 부분 혹은 끝 부분에 비유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절이라 그러는데 그 절을 중심으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풀어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징은 오늘 본문에는 그 열쇠 절이 두 개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시작할 때 있고 끝맺음할 때 있고 두 번이나 열쇠 절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의 청지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두 열쇠 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은 15절이고 다음 절은 마지막인 21절입니다.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준비하시고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이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청지기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다짐하십시다. 나는 영혼의 청지기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시면 아멘. 영혼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영혼의 풍성함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소유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자기의 소유 물질을 관리하는 것과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정말 잘 관리하려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직접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2350절이 물질 혹은 소유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여러분 감이 안 잡으실 것 같아서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드리면, 성경의 믿음에 관한 가르침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합칠 경우 1100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두 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빨간 글씨 있는 성경책 있으신 분 계시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중에 15%가 물질과 소유에 관한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물질과 소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물질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진짜 회개하면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들어보셨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겁니다. 아멘도 없으시네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회개했다, 내가 외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막 눈물 좀 흘려보는 거, 그거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만 조금 흔들면 우리가 그거 돼요. 그런데 진짜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 호주머니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얘기 재밌긴 한데 목사님,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성경에 있어요. 어딘지 가르쳐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있는데 안 찾으셔도 돼요. 아,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대목이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요. 그때 반응한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가진 사람은 하나 다른 사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지 말고, 군인들은 힘 있다고 다른 사람 것 뺏지 말고 오히려 있는 거 나눠줘라, 그게 회개다 그랬습니다.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바로 쓰기로 결단하고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많은 말씀을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 곧 영혼의 청지기가 되라는 이 말씀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탐심 경계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절대로 소유를 넉넉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듯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는데 제일 적게 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돈이 평생 벌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야. 충분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너희 안전의 근거로 삼지 말고 그걸로 어떻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라, 이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실 소유가 좀 넉넉하면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 뜻 따르고 또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이것을 내 삶의 안전의 근거로 삼으면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산행을 갔는데 좀 갑자기 길을 좀 헤매다가 이제 빨리 길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꽤 많은 이제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이제 물이 반병 남았습니다. 물이 반병 남은 것을 놓고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당한 기간을 걸어야 되는데 이 물을 반병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빠는 나눠 먹고 열심히 가자,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제가 잘 아는 동료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청지기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죠. 성경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앞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고 가난한 것, 특별히 우리 부해진 분들, 그 여러분 부해진 게요 여러분 잘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소출이 늘었습니다. 이 부자가 다른 사람보다 뭐 열심히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출이 그냥 늘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여호와 거다. 그 다음 학개서 2장 8절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를 제공해 주시고 때로는 가난을 제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청지기로서 보존되어 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청지기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심플한 삶, 단순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변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를 만날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는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실 테인데 그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잘 맞추어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세상 앞에 심플한 삶, 단순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면에 있어서 평생을 이 교훈을 지키고 사셨던 분 같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월급이 30파운드였대요. 영국 돈이죠. 30파운드. 30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한 달 자기에게 쓸 것을 생각해 보니까 28파운드면 생활이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 남긴 것을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월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60파운드 됐습니다. 생활비가 얼마였을까요? 그대로 28파운드. 나머지 32파운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졌답니다. 그 인생 말기에는 상당히 유명해져서 여러 가지 루트에 수입원들이 있어서 약 4만 파운드를 벌 수 있었던 해도 있었답니다. 그때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고 싶습니다. 비슷하게 해보고 싶어요. 꼭 28파운드 자기의 정해진 삶의 수준을 늘리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의 청지기로 드려진다면 그 영혼의 청지기로의 삶을 살겠다고 서약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며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말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부자의 가장 어리석었던 부분을 좀 더 예리하게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목적 없이 쌓아둔 겁니다. 이거 성경이 제일 경계하는 겁니다. 재물을 어떠한 목적 없이 그냥 쌓아두는 것,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젊은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어차피 없기 때문에 쌓아둘 것도 없고, 이 쌓아둘 것이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이 영혼아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렇게 많구나 걱정이 없구나 하던 때 걱정이 없다고? 네 영혼 내가 오늘 데려간다 어떻게 할래? 아까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20절 피시고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물질이고 어떤 분들은 지식이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거 그렇게 내가 몰두하는 것들 이거 주인이 하나님이 거라는 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의 주인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 못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누구 것이 될까요? 그 부자가 쌓아놓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될까요? 뭘 고민하세요? 자식께 되는 거지. 여러분 다 자식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자식 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왜 이 비유가 시작됐는지 아까 15절 탐심을 멀리하고 너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두 절을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뭐의 문맥입니까? 재산 상속 문제로 형과 아우가 싸움이 나서 그 싸움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런 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속에 있는 인간 중심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의 불화에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 가운데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영혼의 청지기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이겨야 된다고 선포하는데 그 탐심이 뭐냐면 이것만 갖고도 몇 번을 설교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원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탐심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철학자와 그 나름 지혜롭게 산다는 사람들은 인간의 탐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들 결론에 의하면 탐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더 갖기를 추구하는 마음, 두 번째는 깊숙이 인간의 욕심에 뿌리 박아서 그것이 잘 뽑히지 아니하며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죄악이 나오는 근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죠. 록펠러라고. 예, 뉴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서 많은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더 돈을 얼마나 많이 돈을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면 우상 숭배는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지면 사람이 무지해집니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지배합니다. 탐심은 겉으로 우리 애가 물질에 욕심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유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물질에 욕심 조금 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계속 스스로 탐심을 통해서 더 부추겨가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것이라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부자의 문제는 자기 인생의 안전함이 자기가 소유한 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함은 우리가 영혼의 청지기가 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셈하면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의 청지기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청지기 될 때 우리 인생이 그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21절에 가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는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막 쌓아두는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부자 잘못된 청지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으로 바뀌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영혼의 청지기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일에 내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야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참 자기 일에 부요해지기 쉬워요. 내 일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싶다. 부유해진다는 게 거기에 막 몰두하고 즐기고 그 안에 막 모든 걸 쏟고 자기의 관심을 다 거기다 쏟아놓는 걸 부유해진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은 참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거는 잘 안 될 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본문이 주는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이 결론들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부유하게 되려면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의 첫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들, 특별히 재물들이 참된 재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요 그게 그 어떤 그 바꿔지는 가치지, 이 돈이라는 거 이 종이 쪽지로는 별로 쓸모 없습니다. 뗄감으로서도 별거 아니고요. 그걸로 뭐 이렇게 접어서 뭐 귀지를 팔 수도 없고요. 별로 쓸모 없어요.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하게 쓰는 사람이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악하게 쓰는 사람이 사용하면 악한 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맞다면 문제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잘 다루어서 주님, 주께서 주신 나의 모든 자원들, 물질, 시간 등등 모든 자원들을 참된 재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재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주는 것처럼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이 참된 것이죠. 영원의 청지기는 그 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고 하나님께 부유하려고 힘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모두 잃어져 버렸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긴 것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드려지는 어떠한 재물과 이 땅에서 모아둔 것보다 하늘 보좌에 쌓아둔 보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도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깨달아지고 배어있는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